축구팀은 10살부터 한국날 11살부터 15살? 16살 정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기버스 FC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코치 말을 잘 들으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. 좀 하고 이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엄청나게 붑니다. 이거 비가 오자는지 저기도 엄청 구름대가 엄청난데 이런 가운데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오는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들어왔는데 비가 안 올 때 시작했는데 중간에 비가 왔습니다. 대학교 때 진흙탕에서 축구하던 기억이 나는데 꼬마애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주 이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축구하다 들어와서 빠졌고 아까 번개도 쳐가지고 좀 걱정이 됐는데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직접 번개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긴 했는데 지금 번개는 안 치고 멀리서 천둥 소리만 들립니다. 비가 오는 이 시간 애들이 많습니다. 사랑이다.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축구 경기 끝나고 페널티 킥을 차는데 아이들이 비가 오더라도 지금 안에 들어가서 다 차려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도 비가 세네요. 여기도 그나마 이게 방수라서 다행이지. 사랑아. 와, 페널티킥 차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애들이 찬다고 뛰어다닙니다. 요즘엔 한국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긴 공했다고 그냥 이렇게 열정적이네요. 이어내고 비가 많이 옵니다. 비가 와도 즐기는 애들. 비가 거의 소나기인데 코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좋아합니다. 야, 역시